따르면 이 정도 어휘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 어휘라든지 이 정도 문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있는 것들을 익혀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기에 맞는 고1, 9월 달에 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어휘 수준 이런 것들, 평균적인 것들, 표준적인 것들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는 제가 다른 중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고 늘 얘기하는데요. 뭐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이 먼저 보이는데, 물론 모양도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여기 가로축과 세로축과 가로축이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제목이 뭔가 이런 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invention interest of young adult aged 16 to 25 in 2011. 그러니까 2011년에 뭔가 서베이를 진행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뭔가 뭐 설문조사를 한 거고, 설문조사 시기는 20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라는 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연령대가 있는 거죠. 16세에서 25세, 그러니까 젊은 어른들이네요. 어린 성인들. 성인은 아니네요. 16세면 어쨌든 뭐 늦은 10대와 그 다음에 갓 어른이 된 애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관심, 발명에 대한 관심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발명이라는 게, 발명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카테고리가 나오나, 카테고리 1, 2, 3, 4, 5 됐습니까? 그다음에 퍼센테이지고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consumer product invention. 그래서 뭐 소비재라고 하죠. 소비재 발명. 소비재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소비재 상품의 발명, consumer product invention. 뭐 대표적인 게 뭐 폰 같은 거 이런 거 있겠죠. 폰 같은 거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health science invention, 뭐 건강과 관련된 어떤 발명, 건강과학. 그러니까 건강, 뭐 건강에 좋은 뭔가 발명했습니다, 이런 발명품이 나왔어요. 뭐. 그 다음에 environmental invention, 뭐 환경과 관련된 발명, 뭐 환경을 이렇게 하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환경 보호에 이런 게 좋습니다. web based invention, 뭐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옛날에는 뭐 인터넷 가지고 이런 거 못했는데 이거를 발명하고 나니까 인터넷으로 이런 것도 되네, 저런 것도 되네, 뭐 이런 것들. 뭐 인터넷 발달 과정 보면 처음에는 뭐 단순한 이미지 파일만 주고받다가 다음에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GIF라든지 움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하게 되고,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이 통해서 뭐 학생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달되는 것들. 그다음에 other invention, 다른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보면은 뭐 눈여겨봐야 될 게 탑 찍은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남녀별로 탑 찍은 게, 지금 그 다음에 male, female 돼 있죠. 그러니까 짙은 색은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옅은 색은 여성인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나, 이런 식의 유형은 맨날 나오는 게, 남자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거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거다라는 거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갭이 제일 큰 게 어느 분야다. 갭이 제일 큰 게 어느 분야다. 그 다음에 갭이 제일 작은 게 어느 분야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녀석들 제일 관심 없는 분야가 뭔가. 그러면 얘는 이제 other invention이니까 별로 언급할 부분이 없고요. 그거 빼고 뭐 남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남자가 제일 관심 없는 거, 뭐 얘 빼고는 얘가 제일 관심 없네요. 여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여자가 제일 관심 없는 거.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영어로 글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도표를 보고, 여러분 도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 글로 써 있겠고, 남자 제일 관심 있는 건 이런 분야인데, 여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이런 거고, 제일 관심 없는 건 이런 거고, 뭐 차이가 얼마다, 뭐 가끔씩 30-15 할 줄 아니,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고요. 또는 뭐 32-15 할 줄 아니,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옵니다. 뭐 제일 관심 있는 분야와 남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와 제일 관심 얘 빼고 제일 관심 없는 분야의 차이는 뭐 얼마입니다, 이런 거 하면 넌 32-15 할 줄 아니,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어휘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OK.
그래서 the graph above shows the result of a survey on invention interest in young adults aged 16 to 25 in 뭐 제목이네요. survey 아까 얘기했듯이 설문조사 또는 설문조사하다. 여기서는 앞에 이런 게 붙었죠. 설문조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on도 뭐 같이 알아두세요. 뭐뭐에 대한 설문조사 할 때 전치사 on을 붙입니다. A survey on, about 대신에 on을 많이 쓰입니다. survey on, 뭐뭐에 대한 설문조사 할 때 전치사 on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among the five invention categories. among 하면 뭐뭐들 중에서죠. 뭐뭐 사이에서. 뭐뭐 사이에서 할 때 뭐 between은 둘 사이고 among은 셋 이상 사이일 때 among 쓴다 했다. 뭐뭐 사이에서 the highest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showed interest in inventing consumer products. 오케이. 그래서 respondent 하면은 응답자죠. 응답자. 아이씨 짜증나네. 에이구 두 번씩 해줘야 돼. respondent는 응답자입니다. 응답자. 오케이. 그다음에 뭐 interest 있는 뭐뭐에 대한 관심이겠죠. 뭐뭐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for health science invention,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dents was twice as high as that of male respondents.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 was the smallest in environmental invention. 그 다음에 for web-based invention,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dents was less than half that of male respondents. In the category of other inventio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from each gender group was less than 10%. 얘들이 다 맞는 얘기 하는지, 도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소리인지, 헛소리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했고, 2011년도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인 얘기했죠. 16에서 25세 사이에 뭐에 대한 관심에 대한 뭐 이런 구조네요. 그래서 뭐 이 나이 연령대인 젊은 뭐 성인들 속에서의 관령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래프가 위에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겠고요. 그래서 among the five invention categories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카테고리인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발명 카테고리들 중에서 the highest percent of male respondents 남성 응답자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뭐 해줬다? 보여줬다? interest in inventing 뭐에 대한 consumer product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확인하면 되냐? 남자 그래프가 남자의 짙은색 그래프가 consumer product의 수치가 제일 높은지 보면 되겠고 너는 뭐 할 줄 아니? 32, 15, 20, 26, 7 중에서 제일 큰 게 30인 거 아니? 라는 거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이니까 얘는 맞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요. 그래프 제대로 파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for health science invention. 그래서 뭐에 있어서는 건강에 관련된 어떤 invention에 있어서는 the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가 was twice. 자, 이 부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배수사 비교랍니다. 배수사 비교. 그래서 요 부분의 뜻은 두 배만큼 높은 이라 뜻입니다. 두 배만큼 높은. twice as high as that of male respondents. 그 다음에 이 that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 자리에 혹시 those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이 맞냐 those가 맞냐 해서 여기선 that이 맞고 그 이유는 뭘 잡아왔기 때문이냐. 요걸 잡아왔죠. The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그러니까 the percentage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도즈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인 대시 와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뭐 여기에 뭐 어떤 the advantages of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엔 도즈가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를
단수 명사를 잡았으니까 잡아왔으니까 지시 대명사라는데 지시 대명사 단수를 써야지 복수 형태 쓰면 안 된다. 만약에 여기에 복수 명사라면 여기도 복수 명사에 맞는 those 같은 것이 와야 된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에 있어서는 어느 카테고리 헬스 사이언스 인벤션에 있어서 여성 응답자의 퍼센테이지가 몇 배만큼 높았다? 두 배만큼 높았다? The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뭐보다 남성 응답자에. 그러면 뭐 할 줄 아니? 15 곱하기 2가 30인 거 아니? 라는 거 이거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배만큼 더 높았다. 15가 이게 30은 15의 두 배다라는 걸 글로. 그 다음에 이게 여성이라는 점. 여성 여기에도 보면 2번 문장에 여성 응답자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퍼센트고 피맥 두 배만큼 높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15 곱하기 2 했더니 30 되는 거 아니? 해서 맞는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 was the smallest in environmental invention. 그래서 뭡니까? 퍼센테이지 숫자의 차이죠. 차이. gap 하면 뭐 틈, 차이 이런 뜻이죠. gap. 뭐 gap 하면 뭐 많이 나오는 게 generation gap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뭐 문제풀이 generation gap 이런 거 많이 나오죠. generation gap 하면 뭡니까?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 gap은 어떤 차이, 틈 이런 뜻이고 generation.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 숫자의 차이 뭐와 뭐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퍼센테이지 차 그러니까 뭐 각각의 수치가 있는데 빼기 했을 때 많이 빼기 했을 때 was the small 가장 작았다 어느 파트에서 environmental invention 카테고리에서 환경과 관련된 차이 예, 그러니까 이제 쭉 뭐 해보란 얘기입니까 그래프 돌아가서 오케이 그래서 32 빼기 26 하면 몇이다 6이란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15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빼기 했더니 1이고 뭐 할 거 없죠 더. 그렇습니까? 이거 빼기 했더니 뭡니까? 뭐 6하고 뭐 이것도 12네요. 아니 뭐야 뺄셈 못하냐 얘가. 6이고 여기 6이야 이거 12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제일 적죠. 1이 맞다. 엔바이러먼트 인벤션 맞는지 맞는 얘기 했죠 계속해서. 차이가 제일 적더라. 남녀간의 차이가 제일 적은 건 environmental invention이더라 라는 얘기 한거 맞고요. 아 이거 터치로 스크롤해서 그런 거 같네. 잠시만요. 터치라. 스크롤할 때 터치라. 좀 고쳐라 이 똥개들아. 그 다음에 for web-based invention 그래서 웹을 기반으로 한 발명 부분에 있어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se was less 그래서 여성 응답자의 퍼센테이지가 어땠다? 더 적었다 less는 더 적었다 뭐보다 더 적었다? 절반보다 더 적었다 절반에 미치지 못했단 얘기죠. 여자 응답자가 뭐에 대해서 관심? 웹베이스드 인벤션에 대한 관심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was less than half the percentage 계속 잡아보고 있습니다. the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그러니까 두 배보다 더 적었다. 여자가 더 작은데 그게 두 배나 더 작은지를 살펴보면 아닐 것 같죠. 아까 여기 갔을 때 얘가 뭐라 해야 됩니까? 13 이하의 숫자가 나와야지 두 배보다 더 적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13보다 더 작은 뭐 13이라든지 12라든지 이런 수치면 저 말이 맞는데 지금 14잖아. less than half가 아니잖아. less than 절반 이하였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절반 이하였다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 the category of other invention 다른 뭐 마지막 제일 관심 없는 제일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거에서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from each gender 뭐로부터 온 각 성별로부터 나온 각 성별 그룹으로부터 나온 응답자의 퍼센테이지가 was less than 10% 뭐보다 적었다? 10%보다 더 낮았다.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가 10보다 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보다 더 작은 숫자가 써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9, 7 전보다 10보다 더 작죠. 맞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용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치불일치입니다. 일치불일치. 자, 일치불일치는 당연히 얘부터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부터 보면 좋은 점이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물었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면 최소한 이 중에 몇 개는 일치한다? 넷은 일치한단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읽어보면 위에 거를 읽어보기 전에 아 대충 뭔 얘기겠다라는 어떤 미리 맛보기가 되겠죠. 게다가 한글로. 그럼 뭐 유년 시절에 유럽 전역을 여행했는지, 화가가 되는 것을 가족들이 찬성하지 않았는지,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났는지, 자기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는지, 70세의 시력을 잃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자, 먼저 메리 캐세트인가요? Mary Cassette was born in Pennsylvania, the fourth of five children born in her well-to-do family. Well-to-do는 뭐 리치하진 않지만 부유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이런 뜻의 유복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Well-to-do 유복한 가정이라는 뜻이죠. Well-to-do family 다 아는 모양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유복한 가정. And Mary Cassette and her family traveled throughout Europe in her childhood. 뭐 밑에 것들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서. 됐습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는 읽었던 것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 실제 눈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됐습니까? 읽은 내용 중에서 이 내용 맞는 것 같아. 다음에 her family did not approve when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but her desire was so strong she barely took the steps to make art her career. 자, 이 문장 읽고 나서 밑에 동그라미 X 할 게 있죠. 이 내용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 바로 하시고요. 지금 하셨겠지만 이미 풀이했으니까. She studied first in Philadelphia and then went to Paris to study painting. 자, 이 문장을 읽고도 동그라미 X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she admired the work of Edgar Degas and was able to meet him in Paris, which was a great inspiration. 그 다음에 도가 나오네요. Though she never had children of her own, she loved children and painted portraits of the children of her friends and family.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기쯤에서 답을 찾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시간 더 끌면 뒤에 시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답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ssette lost her sight. 마지막 5번 선택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부분이죠. Lost her sight at the age of 70 and sadly was not able to paint during the later years of her lif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기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휘 well to do 아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approve 뭔 뜻입니까? 허락하다죠. 허락하다. 그러니까 얘가 허락하다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쉬운 단어 allow 가 있죠. allow 나 let 같은 것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permit 도 알아야 되겠죠. permit approve, allow, let, permit. 그 다음에 반대말도 알아야 되겠죠? inhibit이 있죠, inhibit. 그 다음에 bar 같은 단어도 있어요, bar. bar. bar은 원래 막대기라 뜻인데 이게 동사로 사용되면 막다, 금지하다. 그 다음에 ban 같은 단어도 있어요, ban. B-A-N, ban. 색깔이 왜 이래? 색깔이 잘 안 보이나? 보이죠? 그래서 허락하다, approve, allow, let, permit, 그 다음에 금지하다, inhibit, bar, b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rely, barely의 뜻은 가까스로, 겨우. barely, 가까스로, 겨우. 뭐 barely 같은 경우에 많이 쓰면 뭐 he barely survived. 뭐 그런 가까스로 생존해 남았다 이런 거. He barely survived.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barely survived. 뭐 barely만 익히는 게 아니고 barely survived 하면서 어떤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면 barely를 익히기가 더 낫겠죠. 단어는 그렇게 익히는 겁니다. 뭐 반대말 같은 말 이런 식으로 익히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그 단어만 쳐다봐갖고 단어가 내어집니다. 뭔가 동의어, 반의어 확장하든지 어떤 다른 간단한 의미 barely survived 같은 표현과 붙여서 가까스로 생존했다. 그럼 barely도 익히고 survived도 익히고 일석이조겠죠. 그 다음에 뭐 위치 문법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spiration 하면 어떤 영감, 뭔가 뭐 만화에서 뭐 머리에 불 뭐 전구 딱 들어오는 거 이런 거 inspiration, 영감, 영감을 얻는다 할 때 inspiration. inspir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inspire, 영감을 주다 라는 뜻이죠. 뭐야. 그 다음에 portrait 하면 초상화죠. 초상화, portrait, 초상화. 뭐 여기에 정물화 같은 건 still life라고 그러고요. still life 정부라고요. 그 다음에 뭐 랜드스케이프, 뭐 전에도 한 두어 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네요. 랜드스케이프 풍경화죠. 랜드스케이프 스틸라이프 포트레이트 뭐 그림의 장르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이트 하면 시력이죠. 시력 사이트 C의 명사요. 뭐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표현이 있죠.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sight 밖에 나가 있으면 out of mind, mind 밖으로 나간다. 장거리 연애하면 결국 헤어지게 돼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오케이. 그래서 America said was born, 태어났죠. Where에 대한 대답 in Pennsylvania, 미국 사람이죠. 펜실베니아에서. 그 다음에 the fourth of five children의 뜻은 뭐겠습니까? 총 다섯 명의 아이들 중 몇 번째로? 네 번째로. 그 다음에 태어난 이란 뜻이죠. 어디에서 태어난? 뭐 유복한 가정에서. born in her well-to-do family, 유복한 가정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 중 넷째로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고향 나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자기의 시블링이 몇 명 있는지. 시블링. 뭐 시블링. 시블링이란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시블링. 시블링 하면은 그 뭐야 형제 자매를 시블링이라 합니다. 시블링. 형제 자매라는 뜻의 sibling 또 알아주세요. 형제 자매 sibling. 그러니까 총 five siblings가 있었고, 아 자기를 빼야 되니까 four siblings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네 명이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그 중에 넷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가정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총 뭐 형제 자매 다섯 명, 네 명 있었고 그 중에 넷째로 태어났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그 뭐 가족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어디로 여행했냐면 유럽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Through Europe. In her childhood. 언제?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밑에 뭐 어떤 선택지 하나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 맞는지 보고, 뭐 유럽 여행 맞는지 보고, 가족과 함께 갔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 여행했다 이런 건 틀렸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family did not approve. 그래서 그녀의 가족이 허락하지 않았죠. When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그녀가 뭐 하기로 결정했을 때? 예술가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저 예술가가 되겠어요 했는데 안 된다. ban 했단 말이죠. bar 했단 말이죠. inhibit 했단 말이죠. but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러나가 나왔으면 뭐 이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but her desire was so strong. 그래서 그녀의 뭐 그 소망, 바램 뭐 이런 거죠. 소망이, 그녀의 욕망이 어때서 너무 강했습니다.
뭐가 되고자 하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so strong 했습니다. 바람이 반승을. She barely took the steps. 그녀가 뭐 took the steps 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는 뜻이겠죠.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다. Take the steps. Steps는 뭐하기 위한 to make art her career. 그래서 make A, B인데요. A를 B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예술을 그녀의 뭐 직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커리어는 뭐 어떤 뭐 커리어를 쌓는다.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커리어 쓰는데 뭐 직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술을 그녀의 커리어로 만들기 위한 스텝스를 가까스로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To make art her career. 아트를 그녀의 직업으로 메이크하기 위한 스텝스를 barely took. 가까스로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힘들게 해나갔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She studied first in Philadelphia. 자기 고향이네. 아, 펜실베니아네 참. 고향 아니네요. 좀 떨어진 딴 동네. And then went to Paris to study painting. 그래서 처음 공부했던 건 필라델피아고요. 뭐 펜실베니아에서 공부했다 이러면 틀리고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 파리로 갔다.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페인팅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낸 투 부정사절 뭐뭐하기 위하여. 밑에 동그라미 XR 말한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she admired, she respected 이 말이죠. 존경했다. 여기에 워크는 작품이란 뜻이고요. 에드가 드가의 작품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e가 생략됐으니까 was 자연스럽고요. She admired and she was able to. 그래서 에드가드가의 작품을 존경했다는 얘기는 뭐 좋아했다는 얘기인거죠. 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죠. 에드가드가의 작품을 담고 싶어 했고 admired 했고 and she was able to meet 에드가드가 in Paris.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 동그라미 X 할 수 있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뭘 한다? 계속적용법에 관계에서 대명사죠. 관계사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게 이 자리에 that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이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and 뭐 that 이런 거 and i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and it was a great inspiration and that was a great inspiration.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계사란 말은 선행사가 있을 건데 이 경우에는 선행사가 특이하게 여기서 문장이 선행사입니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것은 뭐였다? 엄청난 영감이 되었다 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뭡니까?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났던 것을. 그러니까 보통 선행사라는 게 어떤 명사 한 개가 선행사인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옛날 여러분 배운 지 까마득해서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와 같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려고 하면 and meeting him in Paris was a great inspiration이 되는 겁니다.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났던 것이 엄청난 영감이 되었다. 동그라미 X 할 수 있는 내용 있죠. 만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드가와의 만남이 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름이 메리 카세트라는 뭐 이 사람이 화가겠죠. 화가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회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ough she never had children of her own. 뭐 그녀 자신의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of her own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하고 had her 이렇게 해도 되죠. had her children. 그래서 비록 그녀 자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she loved children.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했고 and she painted 그렸죠. Portrait of the children. 아이들의 포상을 그렸습니다. 누구의 아이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 됐습니까? 뭐 가족들 조카들이 생겼겠죠. 조카의 포트레이트를 그린다든지 친구 애들의 포트레이트를 그렸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없는데 초상화를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자,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 In her childhoo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rough Europe이라고 나오죠. Through Europ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가족과 함께란 말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가족과 함께 유년 시절에. 뭐,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 카세트란 이 사람이 lost her sight. 시력을 잃게 됐단 말이죠. 베토벤이 청력을 잃듯이 이 사람은 화가인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At the age of 70. At the age of 70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When she was 70의 뜻이죠. 그녀가 7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when she was 70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at the age of 70 고등학교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70세의 나이 때 시력을 잃었다. And sadly, 그리고 슬프게도 she가 생략됐죠. She was not able to paint. 그녀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During the later years of her life. 뭐 during the later years of her life는 그녀의 뭐 말년 시절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녀의 말년 시절에 인생의 후반부 때 후반부 동안 during the later years of the life. 인생의 말년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 다음 화가가 되는 것을 가족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건 어디 나옵니까? Her family did not. Her family did not. 말을 하세요. 말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영어 말 아닙니까? Did not approve when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에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났고 which was meeting him in Paris was a great inspiration 큰 영감이 되어줬다는 얘기는 에드가드가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네요. 됐습니까? 일치불일치. 자, 그 다음에 later라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얘가 원래 late로부터 왔다 했죠. late가 형용사 또는 부사니까 얘가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ater가 있고 last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later가 있고 그 다음에 latest가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면 뭐라 했다? 이건 순서라 했다. 순서. 순서상 늦은 그 다음 순서의 가장 최후의 가장 마지막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얘가 시간이라 했어. 시간. 그래서 나중에 만나자 할 때 요거 쓰죠. 지금보다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만나 see you later 이죠. 그럼 latest의 뜻이 뭐였더라? 최신의 란 뜻이라 했어. 최신의. 그래서 이런 녀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far 같은 경우에 far가 far farther farthest 이렇게도 되고 far further furthest 이렇게도 됐습니다. 요렇게 가면 거리라 했어. 거리 먼 더 먼 가장 먼 요렇게 가면 정도라 했습니다. 정도 심한 더 심한 가장 심한 이런 거 선생님이 왜 가르쳐줘요? 뭐 이런 문제 만나봤잖아 여러분들. 여기에 later가 들어가야 될지 later가 들어가야 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father가 들어가야 될지 further가 들어가야 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see you later는 다음 순서에 만나자가 아니고요. 시간이 더 흐른 이후에 만나자니까 시간상 더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상 현재랑 가장 가까운 그래서 latest technology 하면 최신 기술이라 했죠. latest technology 최신 기술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다른 내용 하니까 재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실용문 계속 줘. 25, 예, 27, 28 실용문이고요. 한 번은 일치하는 거, 한 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거 뭐 동그라미 X를 쭉 합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얘는 뭐 실용문이니까 일단 단어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용문이니까 그림 보는 게 나으니까
원노트로 바꿔서 풀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 보면은 including이 나오는데 뭐뭐를 포함하여 라는 뜻이죠.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고요. 그 다음에는 뭐 provided for free 하면 공짜로 제공되는 이란 뜻이죠. 공짜로 제공되는 provided for free. 그 다음에 registration 하면 등록이죠. 등록. 등록. 뭐 어떤 뭐에 참가하려고 그러면 registration 해야 되겠죠. 등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t least 하면 최소한 이라 했습니다. 최소한. 뭐 at least 할 때 많이 같이 했던 건 at most죠. at most는 기껏 해야 라는 뜻이고요. at least는 최소한 서로 반대되는 뜻. at most는 기껏 해야. at least는 최소한.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풀면 뭐 그림 뭐 보면 오케이. 그래서 포토그래피 웍스 프로그램 뭐 보니까 요 제목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선택지 먼저 보는 건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뭐 제목 정도 보고 선택지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사진이고요. 이거는 뭐 걷는 거고요. 뭐 사진 걷는 뭐 사진 찍으면서 걷나 봐요. 뭐 이렇게 산책 사람들이랑 쭉 뭐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는 그런 프로그램인 모양이죠. 오케이, 밑에 연령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9월에서 9월에 3일 동안인지, 9월 달에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게 2박 3일이 맞는지, 그 다음에 포토 앨범은 티켓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얘가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건가? 답은 벌써 나왔죠. 3번이 앨범이 티켓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등록은 프로그램 시작 2일 전까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맞는지 얘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ave you ever wanted, 원해본 적 있냐고 하고 있죠. 한 번이라도 원해본 적 있니? To learn how to take photos, 그래서 사진 찍는 법 배우기를 원해본 적 있니? 됐습니까? 근데 using이 붙었습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분사 구문이죠. 분사 사용하여 using your smartphone or tablet, 너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아이패드 같은 걸 이용하여. us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문법적으로 with이 가능하죠. with your smartphone or tablet. 그러니까 너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사진 찍는 법 배우기를 원해 본 적 있냐? 뭐 have you ever wanted, 경험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중학교 문법 하면 이거 how you can take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how you can take photographs. 그러니까 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가지고서 사진 찍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걸 이미 알 수 있고요. 뭐 밑에 한번 왔다 갔다 하시고요. 뭐 여기에 필요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then. then은 if so의 뜻이죠. if so. 그리고 뭐로 바꿔? if you want to learn 이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네가 배우고 싶다면 그 다음 명령문 나오겠죠. come and join us. 와서 우리랑 함께 합시다. on our exciting photography works program. 우리들의 신나는 여기 뭐 위에 것도 나오죠. 이 프로그램에 photography works 프로그램에 함께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나오네요. all ages are and skill levels are welcome. 그래서 모든 연령과 모든 뭐 실력 레벨이죠. 뭐 잘 찍 아주 잘 찍는 사람이든 아주 초보든 전부 다 뭐 한다? 환영받는다. 예, 연령에 관계없이 또 연령과 기술에 어느 정도 초보자도 가능하다. 아주 잘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date from September. 9월 맞죠? 21일에서 September 23니까 21, 22, 23 2박 3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9월 맞고 2박 3일 맞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그
그 다음에 이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아, 시간은 2pm부터 5pm.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2박 3일 동안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 2시부터 5시 사이에. 3일간 진행되는데 2시에 왔다가 5시에 마치고 집에 가고 뭐. 에버그린 스테이트 파크. 뭐 에버그린 스테이트 공원이든 뭐. 티켓 프라이스는 $30 per person. 1인당 $30씩이죠. 꽤 비싼 편이네요. 한 4만원 정도. 뭐 3만 얼마 몇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including a photo album. 근데 꽤 비싼데 라고 생각할까봐 모두 포함한다? 사진 앨범 제작비도 포함된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진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고 그거 가지고 모두 만들어 주겠다? 끝나는 날 사진 앨범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죠. Notice 공지사항이죠. 주의사항 공지사항. The wear comfortable clothes and walking shoes. 뭐 편안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뭐 그 산책용 신발, 그러니까 뭐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오지 마라 산책할 거니까, 그렇습니까? Then water and snacks are provided for free. 그래서 물과 간식은 공짜로 제공된다, 그렇습니까? 물과 간식이 공짜로 provided for free. provided for free에 나오죠. Water and snack are provided for free. Okay, 그 다음에 registration should be made. 등록이 made 되어져야만 한다. At least 2 days. 최소한 이틀 before. 전에. 뭐 전에 the program begins. 프로그램 시작하기 최소 이틀 전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하루 직전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면 몇월 며칠 날 한 사람은 안 된다. 9월 20일 날 등록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최소한 9월 1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At least 2 days before the program begins. 프로그램 시작되기 최소 이틀 전에는 등록이 should be made. 되어져야만 한다. 뭐 조동사 플러스 PP죠. 수동태. Okay,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그래서 뭐 그 정보가 더 필요하면 전화하면 된다 이런 건 틀리겠죠. 웹사이트 방문하면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웹사이트 주소가 없네요. 보통 끝에 이런 거 얘기하면 웹사이트 주소도 나오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시작이 최소한이란 말을 집어넣었죠. 최소한 시작 이틀 전까지는 해야만 한다. At least 2 days before the program begins.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문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언제까지 돼야 된다? 최소한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 이틀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will begin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문법을 선생님이 얘기하겠구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뭐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문법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불일치 찾았습니다. 불일치 찾았으니까 전부 동그라미고 하나만 X죠. 그러니까 포함된다인데 그러니까 X 표시했는 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매뉴얼이죠. 매뉴얼 사용설명서를 읽고 내용 파악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 오케이.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매뉴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매뉴얼의 원래 뜻은 뭐 손으로 조작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동의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설명서 또는 손으로 조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nipulate가 뭐예요? manipulate 하면은 조작하다, 조종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상대방을 조작해서 나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하는 걸 manipulate라 하죠. 그 다음 뭐 vacuum 하면은 뭐 진공이죠. 진공 vacuum 진공 뭐 진공 청소기엔 진공이 발생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charge. 자, charge는 뜻이 되게 많아요. charge는 뜻이 엄청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일단 뭐 charge가 일단 뭐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원형의 의미 설명합니다.
찰지가 어떤 요금을 부과하다 또는 의무를 부과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근데 좋은 건 아니야. 뭐 어떤 책임감, 좀 부담스러운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임무를 맡기다, 요금을 부과하다, 뭐 책임을 지우다. 근데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이크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테이크의 다양한 의미 뒤에 90minutes가 걸린다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나머지 애들은 뭐 문법적이고 얘는 왜 뭐 이런 거 문법적인 설명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operate 단어 조작하다 작동하다 operate 조작하다 작동하다 또는 수술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operate 수술하다 조작하다 작동하다 자기 할 일을 하다. 자, operate가 수술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operation이 수술이란 뜻도 있고요. operation 수술 이것도 뭐 종종 문제 출제되는 단어죠. 그래서 operation 임무 수행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수술 operate. 그러니까 여기서 operat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냐, work의 뜻입니다. 작동한다란 뜻으로. 그 다음에 indicator, indicator 하면 뭐 스마트폰에 이제 전화 오면은 뭐 불이 깜빡깜빡거린다, 뭐 아니면 충전기 꼽아 놓으면 충전기에 빨간 물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표시 장치죠, 표시 장치. 자신이 지금 이 기기가 어떤 상태인지 색깔이라든지 빛으로 알려주는 거, 이런 거 indicator, 지시기,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꽂으면 빨간 불 들어와, 빨간 불 들어오고 이런 물 충전 다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 이런 게 indicator입니다. indicator. 여기서 이제 동사 파생어 알려드리면 indicator 하면은 뭐하다, 지시하다. 근데 지시하는 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하는 거 말고요, 자신이 어떤 상태임을 알려주는 지시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 상태를 알려주다. 그러니까 뭐 인디케이터 종류가 많죠. 뭐 자에서는 눈금이 인디케이터 거고요, 저울에서도 눈금이 인디케이터겠죠. 온도계에서 그 눈금이 인디케이터겠죠. 그런 게 이런 걸 보고 인디케이터라 합니다. 뭔가 알려 그걸 봤을 때 내가 아 이게 어떤 상태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인디케이터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팟 하면은 뭐 스팟은 동사로서는 포착하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팟 모드는 어떤 특정 집중이란 뜻인 거죠. 집중 한 지점. 한 지점만 집중 청소하는 모드겠죠. 스팟 모드는 포착하다 찾다란 뜻도 있고요, 뭐 점이란 뜻도 있고요, 지점이란 뜻도 있고요. 매뉴얼 수동이라 했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매뉴얼은 설명해서인데 여기는 수동이라 했습니다. 손으로 조작하는 자동이 아닌. 그 다음에 except for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제외, 얘 빼고, except for you 너 빼고, 뭐뭐 빼고 다, except for you 너 빼고 다, 너만 왕따, except for you, except, 여기 보면 except for the current time 있네요. current는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얘가 뭐 해류란 뜻도 있다 그랬고요, 흐름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재의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다? present죠. current time 현재 시간, present time 현재 시간. 그래서 except for the current time 하면 현재 시간을 제외하고 이 뜻이죠. 현재 시간을 제외하고. 자, 여기 반대되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뭐뭐를 제외하고에 반대되는 우리말이 뭐뭐를 포함하여니까 반대말은 뭐다? including이죠. 앞에 봤던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including 뭐뭐를 제외하여. 그러면 얘 같은 말은 또 뭐다? 얘 같은 말은 뭐겠습니까? excluding이겠죠. 뭐뭐를 제외하고서 excluding, 반대말은 including.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서 excluding the current time not including the current time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거부터 보라 했습니다. 이거부터.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배터리 완전 풀 충전되는데 40분이 소요되는지 아닌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아닌지 나올 거고요. 뭐 완전히 충전되는 거에 대한 내용과 인디케이터. 자, 표시등 여기 뭐 인디케이터의 뜻으로 좋겠네요. 표시등 인디케이터. 네 가지 종류의 청소 모드가 있는지, 전원금의 현재 시각이 리셋되는지, 시각은 리모컨을 사용해서 설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처럼.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래 위로 눈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했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팅 vacuum cleaner user manual. 그래서 뭐 로봇 진공 청소기 사용자 설명서고요. charging the battery.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배터리 충전에 관한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설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operating the vacuum 해서 뭐 vacuum cleaner 없나요? 혹시 내가 날라간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사용 방법 됐습니까? 사용할 때 해야 될 것들 뭐 1, 2, 3, 4 더 있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일단 배터리 충전에 대한 네 가지 사항. It takes 90 minutes for the battery to be fully charged. 뭐 여기서는 뭐 문법적으로 얘기했던 거 요거 for 플러스 목적격 해서 의미상의 주어죠.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to 부정사를 의미상의 주어를 붙여주고 싶으면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는 여기에 to be fully charged의 뜻이 완전히 충전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누가 완전히 충전되는 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싶다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하고 싶을 때 그 형태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to be fully charged 했듯이 완전히 충전되는 것인데 누가 완전히 충전되는데 90분 걸리니?라고 물었을 때 배터리가 for 플러스 목적. 그래서 여기에 for 말고 다른 거 오면 안 된다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 be fully charged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게 to be PP니까 됐습니까? 배터리가 충전을 합니까? 충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겠다? 수동의 to 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의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 당하는 것 해야 되니까 그래서 to be PP 형태의 다른 형태 이 부분에 꼭 요런 녀석들의 형태들이 있어야 줘야 되는 거야. To be PP 완전히 충전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이 it은 가주어죠.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되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 것. 이 부분에 해석할 때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지는 것은 90분이 걸린다.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X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90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시가 있어야 돼. 시험지에. 아니면 뭐 좀 더 하면 여기다 9라고 이렇게 써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지 문제를 풀면 어떡합니까? 꼭 해주세요. 꼭 제발. 이게 9라고 고쳐줄 시간 없다 그래도 틀린 부분 제발 X 표시라도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히 충전되면 빨간색이 돼 요런 내용인가 요거를 딱 읽고 나서 요거 나오는지 보면 돼 됐습니까 요런 내용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완전히 충전되면 빨간색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더 로버 오퍼레이트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40분이란 내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틱 베큐 클리너 캔 오퍼레이트 작동할 수 있다 40분 동안 when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en it is가 생략됐죠. when it is fully charged 그것이 완전히 충전됐을 때
it가 생략된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이게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까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for 40 minutes fully charged 이렇게만 표현해도 when is fully charged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사구문이라는 게 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되살릴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요렇게만 이 부분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for 40 minutes fully charged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분사니까. 과거 분사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얘기하면 뭐 얘기했던 fully charged도 되고요. 아니면 뭐 being fully charged도 되고요. 분사구문형은 원래 ing 형태로 접속사랑 주어를 생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being fully charged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분사구문이란 문법들 나올 때마다 얘기하니까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겠습니다.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When the robotic vacuum is charging. 그래서 여기에 charging 하면 충전하는 중인 동안인 거죠. 충전이 되고 있는 중인 동안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ng형은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d형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충전 중인 동안인 거야, 이건. 충전되고 있는 중인 동안. ing니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The battery indicator light blinks. 그래서 배터리 지시 등이 뭐 한다? 깜빡거린다. 빨간색으로 깜빡거립니다. 이걸 가지고 충전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충전 중인 동안입니다. 충전 중인. 그런 다음에 when it is가 또 생략됐죠. when it is fully charged. 배터리가 충전이 완전되었을 때는 the battery indicator light가 turns blue. 무슨 색깔로 바뀐다? 파란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목표로 하고 읽었던 거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아까도 X 지금도 X죠.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요런 부분에 X 표시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다 파란색까지 쓰면 되고요. 아니면 빨간색이란 말을 놔두고 싶으면 충전되는 이 부분을 충전되는 동안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충전되는 동안 빨간색으로 그 다음 변한다가 아니고 깜빡거린다 이런 말들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 거 미리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청소 모드가 있는지 봐야 돼요. 개수가 틀렸는지. 됐습니까? 네 가지 청소 모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얘를 먼저 해석하면 뭐 operating the vacuum 뭐 사용 방법입니다. 작동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작동법. 그래서 press the power button to turn on the vacuum.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너무 당연해. 파워 버튼 눌러라 켜기 위해서. 그 다음에 the following cleaning mode are following의 뜻은 다음의 라는 뜻입니다. 다음의 이어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이런 뜻입니다. 이어 다음의 청소 모드가 are provided 제공되어진다. 그래서 auto mode, span mode and manual mode. 그렇죠. end까지 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동 모드와 집중 모드 이곳만 집중적으로 청소해. 그 다음에 수동 모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아까 봤던 네 가지에서 틀렸죠. 이렇게 고쳐줘야 돼. X 표시하고. 그 다음 다시 내려가서 전원을 끄면 현재 시간이 리셋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원 끄면 현재 시간이 리셋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 Turning off the vacuum will reset all settings except for the current time. 그러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vacuum cleaner를 뭐하는 것 끄는 것이 리셋 초기화 시킬 거다. 뭐를 모든 설정값들을 초기화 시킵니다. 근데 뭐 빼고 현재 시간을 제외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원 끄면 전부 다 리셋 초기화 되는 거 맞는데 현재 시각이 리셋 된다는 건 틀렸죠. current time. 그러니까 지금 이게 except for가 뭔 뜻인지를 모르면 헤매는 거고 짜증 나는 거고 뭐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현재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세팅이 리셋 된다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present time, current time 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ime can be set 뭐 조동사 수동태죠 can be pp 그래서 시간이 설정되어질 수 있다 only with the remote control 오직 뭐를 가지고서 요거 us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only using the remote control 오직 리모컨을 사용해서만 시간이 설정될 수 있다 시각은 동그라미 한 거 5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모의평, 모평이 여러분 구모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모평 다음 구모평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9번. 자, 이제부터 서서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죠. 됐습니까?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법성 판단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동사의 형태라 했고요. 그 외에 뭐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찌끄레기들처럼 종종 나오기도 하죠. 뭐 대세 대한 것 단골이고요. 뭐 동사의 형태 많이 얘기했고요. 이미 됐습니까? 자, 일단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methods for finding answers to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and science is only one of these. 첫 문장 중요하다 했고 좀 냄새 맡으라 했죠. method는 방법이죠. 방법. ways 말이죠. methods, ways, manners. 그 다음에 these는 문법적으로 왜 this가 아닌지, these인지, 뭐 생략이라든지, 복수형 왜 왔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however는 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글 전체를 뒤집을 수도 근데 매우 however가 앞에 있는 편입니다. however가 매우 앞에 있는 편이에요. However, science is unique. 그러니까 자, 그러나 과학은 독특하다. 남들과는 달라. 유일무이하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뭔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instead of making guesses, scientists follow a system designed to prove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오케이, 뭐 어휘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onstantly re-examine. 뭐 examine 알잖아, 그치? examine 아니까 re-examine 정도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and test their theories and conclusions. constantly는 constantly 같은 말 좀 챙겨두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끊임없이라 뜻이죠. ceaselessly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ceaselessly 일단 continually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constantly 동의어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continually 라든지 그 다음에 아 이거 알아둬야지 persistently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셔야지 곧 나올 테니까 ceaselessly 됐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라는 어휘들 constantly, continually, persistently, ceaselessly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고일이면 알아둬야죠. 끊임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ithout stopping 이 뜻입니다. without stopping. 멈춤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theory 하면 이론이죠. 이론. theory. 이론. 그 다음에 conclusion은 결론이죠. 결론. theory. 이론, conclusion, 결론 땅땅땅 그 다음에 all the ideas are replaced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그래서 using이 맞냐 틀렸냐 that이 맞냐 틀렸냐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 친 것만 보고 문법의 주소를 대충은 좁혀야 돼 자 1번 선생님 맨날 중요하게 얘기하는 뭡니까 동사의 형태 이 꼬라지가 맞냐죠 그쵸 이 꼬라지가 맞다면 왜 맞는지 틀렸고 다른 형태를 고치려면 왜 고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단골 출제 대시죠 that 그쵸? 그러니까 that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는지 혹시 이 자리에 that 말고 딴 걸 써야 되는 거 아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using 이거하고 똑같죠?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범위죠. 동사의 형태가 equal하지가 맞는지 됐습니까? 그럼 각각 이유가 있다 했어 됐습니까? 밑줄을 쳐놓고 어법성 판단을 내리려고 한 이유가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once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once에 대해서 일단 once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한 번이란 뜻으로 만나보죠. I have met her once. 난 그녀를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딱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말은 이 once가 뭐로 사용됐고 접속사로 사용됐고 접속사로 사용된 once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무슨 절? 조건절이라 했어. 조건절 하면 여러분들 if가 떠오를 텐데 그거 말고 once를 가지고서 일단 뭐뭐 하게 된다면 이라는 조건절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니까 마찬가지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시제 쓰려고 하면 안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미래적인 표현이라도 현재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조건절이기 때문에 일단 뭐뭐 하게 된다면 이란 조건절이니까 여기 뭐 현재시제로 잘 되어 있네요.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시제 쓰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using 동사의 형태가 이것이 맞냐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파생되는 이게 뭐 물어보는 게 뭐 이게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이 형태가 맞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동명사인데 이 형태 동명사 써야 될 자리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외에도 이게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이라서 이런 형태가 됐다일 수도 있고요. 뭐 ing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몇 가지고요. 그래서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ensure that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s. ensure의 뜻은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그 다음에 대절 좋아합니다. 대디아를 확실히 하다. 누가 뭐 대 뒤에 이제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올 테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장하다. 자, ensure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서 뭐를 만나본 적 있냐면 여러분들 assure 만나본 적 있죠. assure. assure는 뭔 뜻이에요? assure. 어슈어는 보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장하다. 어슈어. 비슷한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슈어, 인슈어.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아이고, 너 좀 옆에 있어라. 네가 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렵다. 어디 갔어? 그래서 인슈어하고 어슈어하고 비슷한 단어라는 거. 자, 여기에 ensure, assure, 동의어들 좀 챙겨야 될 것들 보이네요? 네, 너 일로 와. ensure에서, 자, 지금 ensure 비슷한 말 여기 쓰겠습니다. assure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guarantee. ensure 동의어들 ensure, assure, guarantee 그 다음에 confirm도 알아둬야 되겠죠. confirm 그래서 ensure와 관계된 단어들 confirm, guarantee, assure, ensure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오, 마지막 문장에 뭐 armed 왜 이렇게 생겼니죠? 왜 이렇게 생겼니? 그 다음에 야 넌 좀 비켜 있어라.
transform. transform 하면 변형시키다. 형태를 바꾸다. transform. 변형시키다. 형태를 바꾸다. 그 다음 making. 뭐 이 that 뭐하는 뜻인지 알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transform. 이미 얘기했고. making 왜 이렇게 생겼니? 그 다음에 이제 much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는 5번은 맞다라고 바로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요렇게 보고 맞다 틀렸다 어떻게 바로 챙길 수 있냐 하면요, 이게 이제 much easier and better. 이게 비교급이잖아. 비교급 더 쉽고 더 나은인데 여기에 결국은 와야 될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라야 되고 훨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야 되고 much는 훨씬이라는 뜻 맞죠. 이외에도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뭐 a lot도 있었고요. a lot easier and better, far easier and better, still easier and better, 그 다음에 뭐 even easier and better, 그 다음 much easier and better. 훨씬 5종 세트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틀리게 만드는 것 중에서 많은 것 여기에다가 so나 very 같은 건 안 된다 였죠. 그쵸. so나 very 같은 것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왜냐 so very 뒤에는 원급이 와야 되기 때문에 so easy and good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뭐 그런 유형. 그러니까 요런 거 딱 much에 밑줄 거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좀 뒤에 비교급이 온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루틴이죠. 루틴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들 하나씩 1, 2, 3, 4, 5가 맞는지 틀렸는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methods for finding answers to the mysteries of universe and science is only one of these. 됐습니까? 자 only를 왜 넣었을까 첫 문장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대죠. 뭐를 위한? 답을 찾기 위한. 뭐에 대한 답? 우주의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에 대한 대답을, 어떤 뭐 우주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이 많죠. 근데 그것들을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과학은 뭐일 뿐이다? 그냥 한 가지일 뿐이야. 디즈 뒤에 생겼던 말은 디즈 뭐겠어요? 디즈 methods겠죠. 그렇습니까? One of these methods. 이 방법들 중 과학은 단지 한 가지일 뿐이다. 과학 말고 여러 가지 뭐 음악으로 설명한다든지 미술로 설명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종교로 설명 많이 하죠. 주로 종교를 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신의 뜻이다, 신의 의지다. 종교도 우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답을 줍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종교를 가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과학은 그 중에 단지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인간이 우주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모두 답을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과학은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게 첫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그럼 과학도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야. only라는 단어를 넣어서 노리는 효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단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뒤이어서 however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only를 가지고서 과학의 어떤 강조점을 낮췄다가 however가 나오는 거 봐서 다시 과학의 중요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however science is unique. 게다가 과학이 어떻다? 독특하다. 뭐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중에서 과학이 어떤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말 했어. 됐습니까? 과학이 독특하다 그랬어. 그럼 과학 누군가가 과학이 독특해? 아, 난 독특한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어. 난 되게 독특하다 그랬으면 당연히 걔한테 뭐라고 묻겠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과학이 독특해 했으면 왜 독특한데 라고 지금까지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미리 유추해보면 과학이 왜 독특한지에 대한 답이 이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독특하다, 유일무이하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랬으면 왜 독특한데.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게 과학이 다른 우주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방법 중에서 독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instead of making guesses, scientists follow 한다. What? A system은 system인데 modern system designed to prove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There 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 doing 하면 뭐뭐 하는 대신에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한 추측을 하는 대신에 making guesses 하는 대신에 자 그래서 instead of making guesses의 해석은 추측하는 대신에인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막연하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대신에라 뜻이야. 막연하게 이럴 거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는 대신에 과학자들이 따른대죠. 뭘 따른다? 어떤 시스템을 체계를 따른단 말이죠. 어떤 체계 과학자들은 체계를 따릅니다. 체계는 체계인데 뭐하기 위해 뭐든 증명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진 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법은 문법 주소는 뭡니까? 분사의 명사수식이라고 하는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스템과 디자인이라는 동사 원형인 디자인과 시스템이 능동의 관계냐 아니면 수동의 단계냐 그러니까 뭐 체계가 디자인을 하는 건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진 건지 따지는 거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맞겠죠. 수동의 관계니까 설계된 체계를 따른다. 뭐 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된 체계를 따른대요. 뭐를 증명하기 위한? 자, 이 if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뭐가 아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 배운 만약이 아니라 뭐다? 인지 아닌지죠. 이거 프로브란 말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 그들의 생각이 참인지 아니면 또는 거짓인지 참인지 아닌지 또는 거짓인지 아닌지를 뭐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설계된 체계를 과학자들이 따른다. 여기에 their ideas가 뒤에 이어지는 말로 뭐가 나옵니까? their ideas가 저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랑 그들의 생각인데 그들의 생각은 관찰의 결과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쵸? 근데 과학자들이 추측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추측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추측한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theory죠. theor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heir ideas가 뭐랑 통한다? theory란 단어와 통한다. 됐습니까? To prove their theories are true or false. 그들의 세운 가설이. 가설이란 건 증명을 해야지. 자, 가설이 증명되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가설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학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설이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 학설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단어랑 통합니까? conclusion, 결론이라는 단어를 했죠. conclusion. 그래서 일단 뭐야? theory를 세워서 theory를 뭘 통해서 examination을 통해서 experiment라고 해도 되겠죠. 어떤 theory를 세웠으면 얘를 뭐를 통과시켜? experiment를 통과시키죠. 실험을 하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게 true다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학설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eory는 증명되기 이전, 뭐를 통과하기 전, experiment를 통과하기 전을 theory라고 그러고요. 됐습니까? 그걸 통과하면 conclusion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이 녀석 1번은 분사의 명사수식이고요. 맞는 형태죠. 틀리지 않은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constantly re-examine and test their theories and conclusions. 그래서 여기 they는 scientist를 잡아왔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재검사하고 그리고 실험한다. 이게 뭘 한단 말입니까? experiment, do some experiment 한단 말이죠. 재검사하고 시험한다. 그들의 이론과 결론을 결론도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theory를 re-examine 하고 테스트하는 건 이해돼. 근데 conclusion까지도 뭐 한다? constantly 하게 re-examine and test 한다. 결론이 내려진 것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이 독특하다라는 말에서 이제 이어가줘야 돼요. 과학이 독특, 변형 문제에서 내용 파악이라든지 글 순서 파악에서 과학이 독특하다 그랬죠. 그렇죠? 독특한 점, 뭐, 그냥 단순하게 막연한 추측만 하는 대신에 이거는 안 하고, 이거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뭘 따른다? 엄격한 체계를 따른데, 됐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디자인 설계된 어떤, 과학자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과학자라면 다 해야 되는 게 일단 뭡니까? 관찰하죠. 관찰하고 나서 뭐예요? 띠어리를 세우죠. 띠어리를 세우면 그 다음에 엑스페리먼트를 진행하죠. 엑스페리먼트를 통해서 그게 트루가 되면 그때부터 학설이 된다. 근데 그 학설조차도 뭐한다? 리그세민하고 테스트한다는 게 바로 과학의 어떤 점이다? 독특한 점이다. 됐습니까? 종교라는 건 어때? 종교라는 건 어떤 뭐 신이 말을 했다, 성경책에 쓰여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어?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불신자라고 낙에 찍히고 배척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속성상 어떤 의심이라든지 리그제민이라든지 어떤 뭐 퀘스천을 품는 거를 별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니크한 점이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All the ideas are replaced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그래서 옛날 낡은 생각이죠. 낡은 생각이 뭐 된다? 대체된다. Replace 당한다. 옛날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old theories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옛날에 어떤 가설이나 conclusion은 대체된다. 근데 무조건 대체되는 거 아니고, 뭐 했을 때,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았을 때. 오케이. 그래서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That scientists cannot explain.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은 8가지 that 중에 관계사죠. 관계사의 특징은 여기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앞만 길어봤자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new information은 it인데 that they cannot explain it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관계사들의 특징은 명사가 빠져있죠. 그 명사는 누구? 선행사가 여기 없어야 된다는 특징이죠. 뭐 이외에도 얘기하면 위치 바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상 얘가 주격이 여기에 대해 관계사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뭐도 가능하다? 목적격이라서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at, 위치, 생략. 됐습니까? 뭐 what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이런 문법으로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what 꼭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new information that을 what으로 바꿔 쓰는 건 허용해 줄게. 그래서 when scientists find what they cannot explain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선행사를 잡아먹었을 때는 명사절의 역할, 다른 관계사는 형용사절인데 관계되면서 what만은 불완전하지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요렇게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문법적인 연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옛날 생각은 새로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설명할 수 없는 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여기에 내용상 생략된 말은 with the old ideas가 생략됐습니다. 뭐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는 옛날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과학자들이 찾게 됐을 때 old ideas들이 대체되게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얘는 폐기, 대체.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그래서 2번이 왜 맞는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그래서 이게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접속사죠. 일단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일단 somebody makes a discovery 하게 되면 일단 누군가가 somebody makes a discovery 발명이 아니고 발견을 하게 되면 other scientists겠죠. 다른 과학자들이 review it 그것을 검토한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어찌 carefully 하게 자세하게 검토한다. before using 사용하기 전에도 뭐를 그 정보는 여기에 the discovery 잡아온 거죠. 그 새로운 정보를 그 발견을 그들 자신의 연구에다가 사용하기 전에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맞냐 틀렸냐 계속해서 보세요. 또 3번도 동사의 형태죠. 그래서 얘는 before가 모두 되고 모두 되는데 뒤에 누가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만 와야 되는 경우도 둘 다 가능한데 지금은 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전치사라고 본다면 전치사 뒤에 뭐로 볼 수 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계속해서 맞죠.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뭐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그러면 얘가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뭐 using 대신에 before they use의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들이 사용하기 전에 before they use, before using 그러니까 before they use도 되고 before using도 되는 이유는 before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다르다?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엄격하게 뒤에 올 수 있는 게 다르죠. 그렇습니까?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만 와야 되고 because of는 이런 식으로 using 같은 게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before는 둘 다 겸해요. 전치사 접속사 다 돼. 그러니까 이 형태 허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연구 속에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명사다라고 설명해도 맞고요. 동명사라서 이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맞고 그게 1번 A 설명이야 옵션 A야 근데 어떤 설명도 가능하냐 얘가 접속사가 있는 뭐다라고 설명해도 된다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이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명사라고 설명해도 형태는 ing고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해도 형태는 똑같이 ing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설명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이 using에다 밑줄 걸었고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건 잘못된 문제야. 둘 다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맞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왔다 또는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다. 그 다음에 this way of 할 차례죠.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all the discoveries가 ensure 해준다 대디아를 됐습니까? 그래서 끊을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은 방법인데 뭐 쌓는 방법이죠. 쌓는 만드는 방법이죠. 뭐를 새로운 지식을 뭐 위에다가 옛날에 발견한 것들 옛날 발견 위에 옛날에 발견한 것들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게 해준다. 데디아를 뭐를 가능하게 해준지 모르겠으나 겉만드는 되실 거고요.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었습니다. 가능하게 해준 뭐 과학자들이 뭐가 코렉트하면 여긴 동사로 쓰였고요. 고치다 수정하다죠.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거 수정하는 거 뭐를 그들의 실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old discoveries 위에다가 new knowledge를 쌓아 올리는 이러한 방식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해준다. 확실히 보장해준다. 자 4번 틀린 거 바로 보이시죠? 끊을게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insure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insures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this way죠. this way 이러한 방법 됐습니까? 그러니까 discoveries 보고 insure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 발견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 올리는 이러한 방법 안만 길어봤자 얘가 주어져.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치 수식입니다.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후치 수식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했었죠.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를 빼뜨렸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후치 수식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문 4개로 간단하게 후치 수식. 뭐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고 얘기했죠. 클래스룸으로 왜 띄웠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후치 수식 4가지. 오케이. 그래서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수식. 첫 번째 전치사구라 했죠. 교실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다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구가 후치 수식 첫 번째 전치사구라고 했죠.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보이스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the boys in the classroom은 클래스룸 쳐다보고 is 하면 되겠고,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are 와줘야 되겠다 이런거. 그 다음에 두번째 후치 수식은 전번에 배틀을 먹었던 거는 나중에 할까? 그 다음에 뭐 they follow 방금 봤던 거 할까? they follow a system. 이런거죠. They follow a system designed to prove it. 뭐 얘는 뭐 하나 하면 뭐 They ...뭐 이런거 그래서 이 예문 두가지의 제목은 문법적 제목을 후치 수식 뒤에 놓고 꾸미는 것 중에서 뭐 분사구죠. 분사구. 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치 수식은 뭐 좀 길게 표현하는 거죠. 'The girl whom I like is Jane.'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는 제인이다. 그래서 후치 수식 중에서 얘는 뭐다? 관계사죠. 그 다음 네번째 후치 수식은 전번에 안 했던 거? 뭐 뭐 이런 거죠. I have two children to look after. 나는 뭐 해야 할 자녀가 둘 있다? 돌봐줘야 할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해서 후치 수식 지난 시간에 선생님 깜빡하고 빼먹었던 이렇게 총 4가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1번 2번 있죠. 1번 2번은 결국은 3번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고 이게 생략됐죠. The boys who are in the classroom is my boyfriend 해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죠. They follow a system which is가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the boy running over there is my boyfriend는 the boy who is running over there is my boyfriend. 그래서 전부 다 결국은 얘들은 결국 뭐다? 관계사였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관계사였는데 이 녀석이 왜 사라질 수 있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분사죠. 과거분사인 이유는 이 시스템이 디자인되어졌으니까 PP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녀석은 요렇게 생략 가능하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이가 런을 하니까 이번에는 현재분사를 꾸며준다. 네, 분사구요. 그 다음에 참 여기에 분사구하고 분사구 문은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분사구는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고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라는 문법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사구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사, 그 다음에 얘는 투 부정사. 이렇게 후치 수식 네 가지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insurers가 돼야 된다. 여기 이제 후치 수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후치 수식 네 가지 중에서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전치사 of로부터 이 덩어리가 this way를 꾸며주는 말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옛날 발견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 올리는 이러한 방법, 그것이니까 여기다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틀렸고요. 뭐 겉만드는 대시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소정하는 것을 분명히 가능하게 보장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살펴보겠죠.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그래서 뭐 여기 해석하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죠. Armed with 하면 뭐뭐로 무장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뭐 없는데 because 같은 거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고, being이 생략된 거고, being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인 거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좀 더 친절하게 바꿔보면, 여기에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도 원래 because people are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였어요. 원래 because people are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얘가 동사처럼 생겼던 애가 동사에다 ing 붙였는데 이게 being이라서 생략될 수 있는 문법. 그래서 이 녀석의 문법은 뭐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됐습니까? 이건 분사구라 안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부사절이라 그러죠. 부사절을 간단하게 동사를 접속사도 없애고 주어도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 people 여기 people 반복됐기 때문에 주어도 없애고 동사 부분은 ing로 처리하는 문법이 분사 구문이라 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 짜증나는 점은 여기에 없는 because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글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because를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해석 좀 헷갈리지 말라고. 뭐 because나 as 같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because 대신에 as가 생략된 경우가 많죠. as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무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 쌓는다. 됐습니까? 뭘 쌓아 올린답니까? 뭐를 만든다는 해석하면 되겠네요. 도구와 기계를 만들어낸대요. 도구와 기계. 뭐 도구든 기계든 전부 다 어떤 수단이요, 수단. 어떤 수단을 만들어낸다. 뭐 하는?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변형시키는 도구, 변형시키는 기계. 뭐를? 우리가 사는 방식, the way we live.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형시키는. 그 다음에 얘 또 왜 이렇게 생겼냐면 또 분사구문이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동시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란 말이에요. 뭐뭐 하면서 making our lives,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훨씬 쉽고 더 낫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야 한다? The way we live를 transform 시켜주는 tools와 machines를 make 하게 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형시켜주는, 여기가 transform은 여기 change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That chan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ransforms가 맞냐 아니면 does가 들어간 게 맞냐 하면, 여기에 선행사가 이렇게 복수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s 들어가 있는 거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대이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 나는 난 내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난 얘 안 쓰고 똑같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얘한테 얘 안 쓰고는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얘를 안 쓴다는 얘기는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고, 얘가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쵸? 그러니까 얘 생략하고 싶다고 때 쓰는 애한테 얘 생략하면 안 돼 라고 일단은 얘기해주고요. 그럼 알겠어. 그럼 정 생략하고 싶다면 얘의 형태를 바꿔라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얘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얘가 생략된다? 트랜스포밍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지금 문법을 관계대명사 절에서 뭘로 바꿨어요? 분사의 명사수식으로 바꿨죠. 아까 구치수식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that 없애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얘를 분사로 현재 분사 바꾸는, 변화시키는, 여기 결국 변화시키는 이라는 의미를 넣어주면 되잖아. Transforming the way we liv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전부 다 설명했던 문법들이고, 이렇게 문제마다 문장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날 때마다 아 그때 배웠던 게 이거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후치 수식에서 설명했던 걸 지금 다시 한번 여기 문장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생략 안 돼. 어, 생략하고 싶어? 그럼 관계사절 말고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얘 없애고 ing 가능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the way에 대해서 한번 how를 쓸 수도 있겠죠. 이번에 여기를 the way를 how로 바꿨을 수 있다는 부분은 관계 부사라고 했었죠. 관계 부사.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쉽고 더 좋게 만들어 주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가지 도구나 기계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와 기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각각 1, 2, 3, 4, 5는 왜 맞는지 얘기했고요. 이런 거 보면 루틴이라고 그랬어. 뭐치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에 대다수는 뒤에 비교급이 있는지 없는지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테니까 이 자리에 쏟아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엔 맨날 얘기하는 앞만 길어봤자 뭔데 이거죠. 앞만 길어봤자, 야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거 후치 수식이고 남은 건 this way인데 이거 it인데 야 it하고 insure하고 같이 쓰겠냐, insures, does 들어간 형태 써야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밑줄마다 여러분들이 동사에 ing냐 pp냐 이런 거 보면 만날 때마다 이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이게 얘가 이걸 하는 디자인하는 체계인지 디자인 되어진 체계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0번 자, 문맥의 쓰임입니다. 문맥의 쓰임. 문맥의 쓰임은 이제 전체 글 내용에서 이 단어가 아니고 얘가 이, 여기 있으니까 이 단어 있으니까 영 아닌데 이거 말고 딴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라는 거 찾는 거고요. 결국 요구하는 능력은 어휘력과 해석이죠. 문법은 조금 뭐 덜 뭐 물론 뭐 문법적인 거를 약간은 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어휘적인 것들,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휘 중에서도 동의어, 반의어 같은 것들, 테드러스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and change is uncomfortable. 첫 문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파악 내용을 분위기 그냥 따라 읽는 게 아니고 뭔 소리 한다는 생각해야 돼. 특히 첫 문장 technological development가 open forces 한데 change를 and the change is uncomfortable 하고 있어. 오케이. 뭔가 긍정적 단어입니까 부정적 단어입니까? 부정적 단어죠.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니까 보면 이제 도미노처럼 뭐가 뭐를 일으키는데 그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뭐가 뭐를 일으키는데 그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and why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됐습니까? 자, 그래서 resist. resist는 지금은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능동의 의미일 때 저항하다죠. 저항하다. resist. 저항하다. 오케이.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perceive. perceive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perceive A as B. A를 B로 인지하다. A를 B인 걸로 인식하다. perceive A as B. A는 B야. A를, A와 B를 동일시한다는 얘기죠. A를 B로 여기다 perceive A as B. 우리 지각동사라는 동사의 지각동사를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 합니다. perceptional 하면 perceive로부터 나온 단어고요. 인지적인, 받아들이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threat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threat의 뜻은 위협이죠. 위협. threat. 위협.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when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오케이. 뭐 문법적 어휘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요. hate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라네요. 됐습니까? 뭐 문법적인 설명하겠죠. 근데 뭐 너무 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주어가 시작된 거고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이게 주어죠. 이러라라라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어울리는 것 찾는 건데요. 어울리는 어휘와 어울리지 않는 어휘 찾기인데 이게 만약에 주제 찾기라면 여기 있죠, 주제. 됐습니까? 주제가 여기 있죠, 거의. 왜냐하면 it is important that의 뜻이 대디아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잖아. 대디아는 중요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누가 글 쓴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야. 주제잖아. 됐습니까? 주제 파악이었다면 여기에 주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은 뭐 여기서 끝나네요. As a matter of fact, most of us prefer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resistance를 보고 내가 아까 그 뜻을 가르쳐줬으니까 얘 뜻은 충분히 추측해야 돼. 이 품사가 뭐겠어요? 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뜻은 뭐겠다? 저항이죠, 저항. 됐습니까? resist가 아까 얘기했잖아, resist. resist는 저항하다라 했죠? 얘가 저항하다니까 얘는 명사로서 저항이죠, 저항. 자,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in fact입니다. as a matter of fact, in fact. 사실은 이란 뜻이죠. as a matter of fact, in fact. 됐습니까? 사실은. 자, 접속 부사라죠? 연결 부사죠? 사실은 이런 거야. As a matter of fact. 다음에 prefer 하면은 like something better죠. Like something better. 더 좋아하다. 뭐 보통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prefer A to B라든지 prefer A than B 이런 형태로 좋아합니다. Prefer A to B. A를 B보다 더 좋아해. 뭐 the path 요 부분의 뜻은 the path of least resistance는 최소한의 저항의 방법이란 뜻이겠죠. 최소한의 저항이 있는 방법, 가장 저항을 덜 받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덜 싫어하는 방법. 됐습니까? least의 반대말은 most죠. most 최대한의 most. least는 최소한. 그 다음에 struggle에서 끝나네. This tendency means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may remain unrealized because for many, starting something new is just too much of a struggle. 그래서 tendency 하면 경향성이죠. 경향성. 경향성. 그 다음에 unrealized 하면 뭐 unrealized를 설명하면 실현시키지 못하다 라는 뜻이죠. 또는 깨닫지 못하다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전에 realize가 깨닫다도 되고 실현시키다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unrealized 해도 또 깨닫지 못하다도 되고 실현하지 못하다도 되겠죠. 그 다음에 struggle 하면 투쟁이죠. 투쟁. struggle 투쟁 싸움.
뭔가 발버둥 치는 거 struggle. 다음, even our ideas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may be encouraged by this natural desire for comfort. 그래서 enhance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enhance 같은 경우에 동의어 챙깁시다. enhance 뜻이 뭐예요? 향상시키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improve라든지 그 다음에 augment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최신 과학기술이라든지 트렌드 중에 AR이란 거 있죠. AR AR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augmented reality의 줄임말이죠. 강화된 현실이란 뜻이죠. 강화된 현실 줄여서 AR이라고 그러죠. augmented reality 강화된 현실 가상현실 말고 현실 속에 정보를 더 담아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뭐 안경을 끼고 보면 안경을 끼고 어떤 뭐 내가 뭐 어떤 뭐 가게에 걸어갔다 그러면 그 어떤 상품을 내가 쳐다보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뭐 최저가 정보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정보가 자동으로 쭉 뜨는 거 이런 것들이 AR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강화시키다 오그먼트. 그 다음에 뭐 부스트 같은 단어도 BOOST도 같은 말입니다. Enhance, Improve, Augment 이런 것들은 이제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 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합치면 뭐 권장받는다라는 뜻이죠. 권장받는다 추천된다 이러면 되겠죠. 추천된다 Encourage의 뜻은 뭐 추천하다, 권장하다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뜻이죠. 능동 동사 원형일 때 뜻은 encourage 권장하다. 근데 여기에는 수동태니까 지금 be plus pp니까 추천되어지다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는. 자 그러면 전체 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너는 네가 있으니까 전체 글이 이상해져 버렸는데 찾기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발달이죠. 기술적 발달이 open forces 뭐한다? 자주 강요한다. force 하면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걸 force라고 그러죠. 기술적 발달이 자주 강요하는데 뭐를 강요한다? 변화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개발되니까 뭐하게 된다?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기술 발달인데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스마트폰 못 쓰겠다. 아, 나는 스마트폰 못 쓰겠다 이러신 분들 있죠. 뭐에 적응이 안 돼서? 변화에 적응이 안 돼서. 기술적 발달이 자주 변화를 강요하게 되는데 그리고 변화가 어떻다? 불편하다. 늘 하던 대로 하면 편하잖아. 그렇죠? 근데 뭔가 바꿔야 돼. 그러면 불편이 생기죠. 아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됐습니까?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and why 뭐 쭉 이어가야 되겠네 and why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그래서 이것이 자 one of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왔는지는 늘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이것이 뭔지도 또 파악해야 되겠죠. 이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래요. 그래서 관계사 떠서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기술이 자주 뭐 받는다? 저항을 받는 이유죠. 기술이 자주 저항을 받는 주된 이유 중에 이것이 한 가지다. 자,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디스가 가리키는 건 이거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불편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기술이 뭐 받는? 저항을 받는. 그리고 또 어떤 여기에 some 뒤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some perceived 이렇게 나오면 some 뒤에 당연히 이게 보여야 돼 이제. 됐습니까? some 뒤에 people은 무지하게 잘 생략됩니다. many 뒤에 people도 엄청나게 생략 자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사 두 개가 reason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매출된 이유는 이유인데 기술이 저항을 받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요렇게 온 거 알겠죠? 됐습니까? perceive it 할 때 it은 technology 잡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인지하는 이유래요. 무엇을 뭐로, 기술을 위협으로. 이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야. 기술이 자주 저항을 받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기술을 뭐로 인식하는 이유?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야. 자, 그러니까 이 위협이란 말은 아주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항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perceive technology as a threat, 기술을 뭐로 인지한다? 위협으로 인지한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만약에 benefit이라든지 advantage, 뭐 good thing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긍정적 단어가 오면 틀렸겠죠. 부정적 단어인 위협이 와야 되겠죠. 위협으로 인지하는 이유다. 자, 여기까지. 기술은 자주 변화를 강요하고 변화는 불편하다. 그리고 변화가 불편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기술이 저항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술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러다이크 운동 이런 것들을 들어봤죠. 러다이크 운동. 러다이크 운동이 뭡니까? 산업혁명 초기에 그 직조공 섬유 만드는 공장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 방직기를 막 손으로 때려 부수고 했던 그런 운동이죠. 기계는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러다이크 운동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를 기계가, 기술 발전이 내 밥줄을 끊는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불편한 거죠. 위협으로 느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읽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글이니까, 아,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는 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타고난입니다. 타고난 증오죠. 증오. 중요하다 그랬어. 뭐 하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들의 타고난 증오. 뭐? of being discomfortable. 뭐해지는 것, 불편해지는 것. 됐습니까?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당연히 불편해지는 거 누가 좋겠어. 됐습니까? 불편해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 인간이란 존재는 불편해지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아, 그 점을 끄덕끄덕. 아, 그래. 인간은 원래 변화, 아니, 뭐야, 불편해지는 걸 싫어하지. 됐습니까? When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자, impact on이죠. impact on. 뭐뭐에 끼치는 영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 뭐를, 충격, 뭐의 충격, 기술의 충격, 어디에 가해지는,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기술의 충격을 우리가 곰곰이 고찰해 볼 때, 인간이란 존재가 타고날 때부터 불편해지는 걸 싫어하는 걸 중요한, 인간은 원래 불편해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지라고 이해하는 게 뭐 할 때 중요하다?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까? 아, 기술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를 이해할 때 중요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글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어쨌든 헤이트는 그러니까 여기에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싫어하는 것이란 말은 잘 어울리죠. 여기에 뭐 프리퍼런스라든지, 여기에 만약에 프리퍼런스 이런 반대되는 말 오면 틀렸습니다. 프리퍼런스는 선호, 좋아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퍼런스가 오면 틀렸다라는 거. 헤이트, 싫어함, 혐오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이라 했죠.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은 뭐한다? 좋아한대죠. 인간들 대부분은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최소한의 저항의 길. 최소한의 저항의 길은 뭐야? 불편이 제일 적은 방법이란 뜻인 거예요. 지금 내용상 해석은 최소한의 저항의 길인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가장 덜 불편한 방법이란 뜻인 거예요. 지금 내용상. 그리고 가장 덜 뭐가 불편을 야기한다 했어? 변화가 불편을 야기한다 했죠? 그럼 연결하면 그러니까 가장 불편이 적은 길이란 말은 가장 변화가 적은 방법이란 말하고 통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이 더 좋아하는데 가장 변화가 적은 방법을 선호한다 까지 가져야 되겠죠. 변화는 불편을 야기시키고 불편을 싫어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this tendency means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하는 문장이죠. That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y may remain unrealized because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죠. Because starting something new is just too much of a struggle. 볼맨이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러한 경향성이 의미한다. 자, 이러한 경향성이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자신이 해설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러한 경향성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이 문장이죠. 우리들 대부분이 저항이 가장 좋은 길을 선호한다라는 경향성. 저항이 가장 길을 선호한다 연결하면 불편이 가장 좋은 길을 선호한다 연결하면 변화가 가장 좋은 길을 선호한다라는 이러한 경향성이 의미하는데 뭘?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새로운 기술들. 자, 이거 해석하면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새로운 기술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실현될 수도 있었던 새로운 기술들이란 뜻이야. 포텐셜이란 게 뜻이 잠재적인이란 뜻이야. 그러면 잠재적인이란 말은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란 뜻인 거야. 발현될 수 있는데 아직 숨어있는 이란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진정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들이 may remain 남아있을 수 있다. 모든 상태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미 이 세상에 나와있어야 할 발명품이 아직 실현이 안 됐대. 아직 세상에 안 나왔대. 해놓고 고맙게도 여기서 끝냈으면 글이 너무 어려워졌을 텐데 친절하게도 because를 붙였어. 아이고 다행이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야 여기도 또 people이 생략했어. 됐습니까? For many people 누구에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아 의미상의 주어라기보다는 뭐 누구에게는 이렇지네요. 대부분의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 여기에 ing는 요렇게 붙어서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이번엔 분사 구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그냥 너무 큰 뭐 struggle 아까 얘기했죠. 막 발버둥 치는 거. 발버둥 치는 건 기뻐서 발버둥 칩니까? 힘들어서 발버둥 칩니까? 그러니까 얘가 struggle이 뭔 의미로 왔냐? 헤이트의 의미. 그러니까 같은 말은 아닌데 지금 글의 내용상 헤이트의 뜻과 연결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게 그냥 너무 많은 뭐일 뿐이다? 고통일 뿐이다? 싫어하는 것들이 막 많아지는 걸 뿐이다? 어떤 투쟁일 뿐이다? 됐습니까? 자, 뭔가 새로운 걸 시작... 자, 뭐 새로운 거 왜 시작한대? 새로운 거 왜 시작해? 새로운 거 왜 시작해? 변화가 생겼으니까. 변화가 왜 일어나? 뉴 테크놀로지 때문에 생긴대죠? 그렇죠? 그럼 자, 새로운 기술, 변화. 변화는 불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세상 속에 나오는 게 좋겠어 싫겠어. 사람들의 본성은 싫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에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새로운 기술들은 아마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뭔가 시작하는 건 그냥 너무 큰 고통, 투쟁, 힘든 것이기 때문에 struggle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여기에 realized가 오면 틀렸겠죠.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죠. 아직 세상에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세상에 잠재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뭔가 발현될 수도 있지만 안 된 거란 의미야. 이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잠재된 건데 잠재된 건 발현될 수 있지만 안 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포텐셜이란 단어랑 unrealized랑 실현되지 않은 이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unrealized가 잘 맞는 어울리는 글입니다. 다음 even our ideas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어이구 주어가 여기까지네 may be encouraged
by this natural desire for comfort.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안만 길어봤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만약에 조동사 뺀다면 얘 쳐다보고 여기에는 is가 오면 안 되고 are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까 비슷한 문법 했죠. 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심지어 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래. 그렇습니까? 그럼 뭐에 대한 생각인지 보자.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향상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그렇습니까? 어떻게 또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정리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 maybe encouraged 뭐 받을 수도 있다? 권장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타고난 욕구죠. 타고난 욕구. 뭐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그렇습니까?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선천적인 욕구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Restricted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Encouraged의 반대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고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기술을 싫어한다는 얘기고 싫어하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 세상 속에 나오게 된다? 안 나오게 된다?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이 우리들의 삶을 향상시킬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촉진되는 게 아니고요. 뭐에 의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했는 단어들 제가 여러분들이 9월달 고이시면 알아야 된다라는 수준의 단어들이니까 알아 제발 단어장 만들어서 암기하세요. 수고했습니다.